5랑캐 정도는 뭐. 어, 코디아 2도 벌써 사망. 1475년에 아이고, 애도를 표합니다. 아, 인도에도 동맹 있어요? 여기 건너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저 여기서 견제합시다. 오! 굿샷, 굿샷. 굿샷. 오! 364! 호주, 호주. 호주에. 쥬아스! 데스! 6포인트짜리. 6살.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됐어요, 됐어요. 잘 죽였어. 저 외교가 노는데, 몽골 쪽에 계속 클레임. 건방진 것들. 그러면은, 여기도 클레임. 관계 개선도 하나는 해놓죠. 오일아트 190. 해서 200. 몽골리아 관계 개선? 너무 관계 좋으면 안 되지. 코디아 관계 개선. 세종대왕님 일찍 가져왔어. 같이 우리 천자도 데려갔네. 세종대왕님이. 다이하시면서 제 천자도 데려갔어요. 뽑아갖고 좋아. 병력이 안 보인다 얘들. 우리 군대 위험에 그냥 포기를 했구만 방어를. 좋았어 좋았어. 이게 바로 명나라 군대 위험이다. 돌격 돌격. 아, 저주들 채팅방에서 저주가 넘쳐나고 있어. 사원 숭배자들이 코어 돌려주다. 이거밖에 못 줘? 더 있겠지? 네 개야? 딱 네 개. 안 보여서 그런가? 네 개가 다인가 봐요. 네 개 주고 요거는 그냥 먹여주고 오이라테에게. 어, 란상 크메르의 전제선포. 좋아 좋아. 어, 10년대 보여요. 건방진 오랑캐들. 여기서 대기 서로. 들어가 들어가. 빨리 패야겠다. 춘절 없네요 초반에. 역시 역시 팀으로까지 왔는데, 팀으로는 동맹으로 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적으로 돌리다가는 팀으로도 좀 크기 때문에 우선은 관계 개선을 먼저 사신을 보내서 오랑케이긴 하지만 조금 관계도 높여 봅시다. 10년대 오네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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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뭐 반란? 아, 여기 땅이 질이 안 좋다더니 반란이 일어났네. 요거 먹고 반란 막으러 같이 가야겠다. 어쩔 수 없네. 오, 여기 병이 많다. 잠깐만 대기 대기. 얘들 요구사항이 뭘까요? 주권 국가야? 어디가 속국의 위에는 없나 보다. 아, 여기 8년대 있구나. 탈영병, 사마태형 부대, 우리도. 요거 하나 더 올라갈까?
14야 안 돼? 유인책. 통행권. 목량 거절. 발란은 먼저 맞고. 온다 온다. 15연대 먼저 유인하고.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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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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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락 걸리면 락 걸리겠지. 됐어. 오라이 오라이. 너무 느린가? 좀 더 일찍 갈 걸 그랬나? 자, 공수 하나는 뺏었고 하나 더 들어갑시다. 10년대 들어갔고 17년대 24년대 나이스 타이밍. 오케이 죽여. 굿굿. 됐어. 한번 밀어냈고 8년대 오고 발란 막으면 되겠어. 생사기술 연구에 문제가 많다. 명예 갑시다. 이것도 반란이에요? 농민 반란군. 나도 나도. 자, 인력이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조금 올라가고.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아, 올라갈 수 있네. 대기. 이건 돌아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대기. 돌아 들어가야 돼. 어? 먼저 들어왔네? 어, 김태형 부대 어떡하지? 사마태형 부대? 어쩌쩌, 버텨라, 버텨라! 지휘관이 없다. 아이고, 아이고. 다시 튕겨나갔어. 다시 난징으로 튕겨나갔어요. 7년대 이기겠죠? 장군만 잠깐만. 장군 안 하고요. 아깝다, 군사 포인트. 씨. 잡았어. 재공사하면 되고. 좋아요. 감독님 요즘 바쁘던데. 인터뷰 요청이 뭐. 어? 16년대 있다. 잠깐만. 쫓아가야지. 어쩔 수 없네. 8년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밍 좋게. 야, 해서 땡큐. 해서가 짱이네. 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굿굿. 자, 3만. 인력, 인력, 인력이 얼마일까? 야르칸트. 인력 없어요? 오케이. 요거 잡고 내려. 어, 또 들어왔네요. 여기 이거는 이기나요? 장군빨로 이기나요? 오케이, 여기 하나 먹었고. 호복사 호복사 먹었고. 이제 내려올 수 있지. 이거 잡고 이기나요? 녹나요? 죽었네. 아, 반란군 세다. 반란군에게 우리 정예부대 두 개가 벌써 날아가고 있는데. 망신 아니야 이거? 지금 바꿔. 안으로 좀 들어가 보자. 저기가 얼마나 있는지. 8년대 하나만 더. 아, 근데 안 보이면 이게 누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조심해야겠어요. 어, 9연대 나왔어. 몰탄. 몰탄. 잠깐만. 잠깐만. 이, 지금 이걸로 협상 되거든요? 코어 둘러주 24%. 땅 하나 주면. 33% 된다. 협상 되거든요? 빠질까? 굳이 여기서 싸울 필요 없잖아.
야라칸테가 몇 프라에 총? 266. 아, 금땅은 먹고 싶은데. 더 밀자고. 어차피 휴전이 기니까 조금 더 싸워보자, 그치? 그리고 땅을 밑에 있는 거는 야르칸트 코어밖에 없거든요? 요걸 먹죠. 베스텍스가 1, 2밖에 안 돼. 여긴 대기를 좀 해놔야겠는데요, 그러면은? 이동하지 말고. 17인데 뭐 하나야겠어요? 요거 먼저 전멸시킵시다. 너무 안 보여. 지금 전장이 안기 때문에 너무 안 보이는데? 지휘관이 없는데, 잠깐 괜찮겠지, 뭐. 어, 이건 뭐야. 신드 일로 왔어, 밑으로? 죽으라고. 설마, 지나요? 와, 어깨 쎄! 지휘관 빨인가? 아, 페널티가 3이야? 페널티 3이구나. 협상할까? 기술 차이도 있다고? 기술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물탄이지. 오테크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형 차이도 있고 테크 차이도 있고. 이거는 점수 깎인다. 깎이는데 이거 그냥 협상하자. 협상해, 협상해. 이거 괜히 튕겨 나가면 더 손해야. 점수 깎여. 조약 취소까지 해주면 좋은데. 아. 30분. 그래, 형 이럴 땐 해야 돼. 됐어, 됐어. 여러분 너무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반란도 막아야 돼요 지금. 됐어, 됐어. 오이라트가 예. 뭐야 이거 좋지. 코어 받고 있죠? 아, 오히려 커졌어. 됐어, 됐어. 예, 이 정도면 돼. 됐어, 됐어. 물러설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놔두고 해설을 그냥 합병? 브라티아 휴전 끝났지. 브라티아 크라임 있나? 없네. 몽골리아 왕실 교도 왜 돼 있죠? 죽었는데 계속. 아, 물러서면 안 된다고. 물러설 때 알아야 돼 사람아. 어디? 다음이 라이벌 팀으로. 아니야, 팀으로 동맹. 노가이 보인다. 팀으로 동맹. 안 봤는데요? 다른 종교권. 관계 세웠으니까 언젠간 받겠지 뭐. 됐어. 나를 도발하려고 지금 반란 하나 못 막고 있는데 내가.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약해 다. 이거 누구야 또. 반란을 못 막고 있어. 한심하네, 한심해. 제공석 가. 16,000 인력도 없어. 라이벌은 좀 이따 하고요. 코어를 한번. 여기 먹은 땅 자치도 올리고. 요 병력 여기다 대기. 재공속만 하면 되고. 하, 이제 또 어디를 때려야지 잘 때렸다고 그럴까요? 소문이 날까요? 벵갈 동맹이 팀으로가 있어서 좀 그렇고. 여기 소국 하나 있던데. 네, 요 소국 좀 때릴게요. 심심하니까. 델리. 소국 때려야겠다, 소국.
쿠마운, 쿠마운. 그럼 날조가 안 되네. 코어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캉그라. 캉그라도 안 되네요. 탕구, 타운구가 흐세위, 하사, 하세위, 하센위. 정우성 됐고. 예, 몽골 한번 콜합시다. 근데 이거 결혼까지 깨져야 되는데 그냥 위신 깎일 거 감안하고 그냥 파기해버릴까? 결혼 동맹은? 몽골이 병력이 얼마나 되죠? 아, 우리가 키워줬는데 애들 배신 때려가지고. 나라가 지금 몇 개 안 보이는데 몽골이 없네. 여기 있다. 13,000. 유목민이지 얘들. 조심해야겠네요. 인력을 조금 회복을 해야겠어요. 아, 여기 날조했다고 클레임. 오케이 알겠습니다. 쿠마운 전선포. 용병만 들어가자. 장군 해가지고. 일시적 군주의 광기. 안 돼! 천자들이 이렇게 잘 미치더라고. 왠지 그 음산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중국 천자라고 그러면? 옆에 환관들이 많아서 그런가? 행정력을 얻죠? 우리 왕이 미쳤어요. 박앤세일. 우리 왕이 미쳤어요. 어? 오이라트 많이 커졌구나. 아 형이 뿌듯하단다. 조금 회복하고 테크 올리고 들어갑시다. 몽골리아도 5테크 아직 안됐다. 테크빨로 밀어야겠네. 그치? 테크빨로 밀고 13년대 정도 보이는데 잠깐만. 도금한 탑. 특화 넣고 황금파벌 행정력고 관료 명예 정통성 10에 4원. 정통성이 그렇게 급한거 아니니까 행정 얻죠. 1448포인트. 병력을 한 개씩 몽골 앞으로 진격. 서서 이동해야지 적이 눈치 못 챕니다. 국경선으로. 그리고 클레임도 마저 날조하고요. 탕평하자고. 사와 이런 거 일으키는 거 없나? 탕평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예전에 일부러 왕들이 사화 같은 걸 일부러 일으킨 거예요. 한 방에 그냥 그 국정을 반전시킬 수가 있으니까. 요즘 같으면은 국회의원들 뭐 선거 같은 걸로 반전을 시킬 텐데 그때는 다 벼슬을 들고 온 애들이라 과거 시험 보고 일부러 사화를 일으킨 다음에 국정을 반전시킨 거죠. 왕이 미는 애들을 권력이 앉히기 위해서. 뭐 그 네 너무 반전을 자주 시키니까 왕권은 강화될지 몰라도 정치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명의 10 잃어버릴게요. 분당 정치 자체는 장점이 좀 많은 그런 정치 체제였긴 한데 너무 악용을 했지. 악용을
왕권 조선이란 나라 성립 자체가 왕의 힘으로 된게 아니기 때문에 신진 사대부 이런 애들이 다 세워준 거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죠, 왕권이. 자, 1520이니까 행자 하나 찍고요. 오랜만에 찍다. 찍는다. 오케이. 새로운 인형 올라갑니다. 자, 군대를 가고 싶긴 하나, 지금은 외교 쪽을 가야겠죠? 영향을 가면은 종속국 수입 25, 권리주장 시간 33, 외교합병 비용, 공격적 확장 영역, 외교술 2, 외경계 1, 특사 소요도 빨리 오고, 초고 변향기 기여도, 정당하지 않은 요구 말소, 이게 좀 꿀이죠? 정당하지 않은 요구 말소 52. 좀 꿀이고요. 외교도 괜찮은데, 요거 지방 승점 비용 줄여주는 거 있죠? 요게 상당히 꿀입니다. 협상할 때 나중에 외교 찍고서는 우리 막판 가면은 막땅 20, 30개씩 뺏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걸로 하면은 또 땅을 더 많이 네, 뺏을 수 있죠. 승점 줄여주니까. 우선 영향이 좀 더, 예, 유익한 것 같아요. 영향으로 갑시다. 우리 사대부들도, 우리 다음파 사대부들도, 사대부라고 하면 안 되구나. 지금 명이니까. 네. 다음판 4시들도 영향을 원하는데, 오케이. 다음판 4시 아프리카는 사원, 트위치는 또 하나 뭐야? 관료? 아프리카, 예. 반란이 많은데, 지금. 4시라는 게 싫어하는데. 자, 요거 하나 올릴게요. 정수구로 수입. 조공체제. 또 하나 올릴 수 있나요? 권리주장 시간까지. 좋았어. 외교합병 비용까지 쭉쭉. 자, 우리 수비군 크기 올라갔고 요새방 5%. 좋아, 좋아. 군사도 싸기 직전에 찍어줍시다. 좀더 모았다가. 아니야, 좋은 뜻으로 그런 거야. 지금 세력이 비등비등하다 진짜.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가 25분, 다음판이 25분인데? 그러면은 원래 지금 환관 세력이 원래 득세했으니까 제일 많은 시청자가 많은 곳을 환관으로 제가 칭하겠습니다. 공손장 끝. 먹고. 오케이. 그거 맞고, 28밖에 안 해요, 싸요. 칸구라 여기를 동맹을 끌어들여서 한번 싸워봅시다. 클랜 날짜 한번 해주고. 많으면 고자야. 많아졌다! 아프리카가 많아졌는데? 아프리카 환가님들. 축하드립니다. 26분의 환가들이 모였네요. 26시. 13시가 아니라 26시. 다음 라이벌로 이걸 해주면 참 좋은데. 팀으로 경기에서 더 이상 안 되나요? 동맹이 안 되나요? 아, 거의 될것 같은데. 거의 되는데, 이거. 통행권 받고, 외교 기술, 좋은 거 있네. 근데도 안 돼. 이거, 사기로 바꿀게요. 사기가 나면 좀 나으니까. 반란 잡고. 중국 내시가 진짜 남금만 뺐어요? 진짜로? 그냥 생으로 뽑은 건가? 괜찮아. 판도 괜찮아. 우리 빠르면 한 1500년 이내에도 서구가 될수 있지 않을까?
팀원을 깨고 들어갔어? 걸리됐고요. 라다가 팀을 공국이거든요. 여기 먹으면은 카시무르가 자원프로 동맹이거든요. 여기 자원프로 쪽에 하나 클레임. 몽골리아 때려서 회사 하나 먹여주고 오이라트 먹여주고 돈 받고 여기 시즌 끝날 테니까 야인여진 때리면서 코 하나 먹여주고 회사 합병 걸고 이러면 될것 같은데 됐죠. 여기를 끌어들이면서 잠깐만 휴전이야? 왜? 아 아까 싸웠던 애구나. 그렇네. 2년이야? 잠깐만. 이념 중에 해군 해양 첩보 말고 좋은 거 없나요? 안 좋은 건 없냐고? 예, 안 좋은 건 없을까? 자음프를 치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또 아, 휴전이야, 하필. 어, 신디야? 몽양. 아, 칠 데가 없다. 한기 부딪히는데? 델리. 벵갈 한번 눌러볼까? 설마 팀으로 도와주러 오는지? 아, 팀을 안 온다. 아, 근데 바흐만이 센데? 벵갈, 바흐만이 한번 볼게요. 바흐만이 18,000. 내가 못 보는 거야. 나 이거 항상 왜못 보지? 아, 위에 있네. 26,000. 너무 많은데? 합치면 우리보다 많은데요. 예, 가지 마세요. 죽어요. 죽을 것 같다, 갔다가. 너무 많아, 병력이. 테크가 몇 테크죠? 5테크야. 사지다, 사지. 가면 안될것 같다. 아, 몽양도 하필 또 101점이야. 속국화가 한 번에 안 돼. 글쎄요. 네, 그냥 있어야겠네요. 침무루가 의외로 없는데 병력이? 안 보이는 건가? 왜안 보이는 건가 보다. 이렇게 없을 리가 있나? 뭐 반란군도 있고. 2년 있으면 만료니까 1년만 참자. 1년만 참읍시다. 강그라. 1년만 참으면 되니까요. 조금만 쉬자. 여러분, 천천히 합시다. 세계 정복이 목적이긴 해도 천천히는 해야지. 망하면 안 되는 거니까. 몽골리아 클랜 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누구랑 싸우는지 모르겠어. 안 보이네요. 반란군인 것 같은데요? 동남아는 여기가 너무 애들이 뭉쳐있어. 다 동맹이에요, 다. 크메르 정도는 쳐도 되겠네.